네, 이번 시간에는 립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립이라는 게 그 갈비뼈 같은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포크립, 뭐 폭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돼지 갈비뼈에 붙은 고기를 요리한 걸 폭립이라고 그러죠. 뭐 그런 뜻입니다. 주로 이제 지지대를 쓰거나 보강대를 댈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. 자, 그럼 립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셔서 이제 작성할 패널을 선택해 줍니다.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이번에는 뭐 간단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간단한 프로파일을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탑 스케치에서 명령을 2D 명령에서 3D 명령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. 익스트루드 많이 했죠. 첫 시간부터 익스트루드에서 시멘트릭 명령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. 오케이. 자, 요런 기역자 모양의 상단 구조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위쪽에서 어떤 물건이 올라간다던가 구조물이 설치된다던가 하게 되면은 굉장한 하중을 받게 됩니다. 그럼 이 부분이 똑하고 부러지겠죠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대를 하나 더 대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보강대를 그을 선을 어디다 긋게 될지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스케치에서 지금 프론트 쪽에 클릭해서 라인 명령으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. 립 명령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 다음 끝입니다. 이게 립 명령을 하기 위한 모든 기본적인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. 스탑 스케치로 다시 3D 형태로 전환을 해줍니다. 10cm, 그러니까 양쪽 20mm의 길이를 만들었지만 프론트 딱 정면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면 패널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딱 중간에 들어간 게 확인됩니다. 자, 이 여기서 바로 create lib 명령을 해서 이 선만 클릭해 주시고 우리 길이는 5mm 너무 크구나. 1도 크네. 이게 왜 튀어나오죠? 플립이?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래요. 이런 경우는. 자, 5mm 이것도 한 10mm 1cm 정도 되도록 하죠. 자, 플립 디렉션, 플립 방향, 이 플립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, 안쪽이냐 바깥쪽이냐, 저는 안쪽으로 일반적인 안쪽으로 명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도 시멘트리 있고 원 디렉션 있고 하죠. 한쪽 방면은 이렇게 하나만 나가는 거고요. 시멘트릭은 대칭으로 나가게 됩니다. 자, 오케이 클릭해 주시면 이제 보강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립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